저는 그라플렉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. 뭐 제 그림들은 여러 가지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아이콘으로 만들고 그 아이콘들이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이미지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. 만들래서 만들어줬죠. 러브와 럭키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랑과 행운에 대한 그 순간이 만나서 Z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과 이것들을 아이콘으로 만들었을 때의 느낌이 사실 정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글쎄... 너무... 거의 모든 삶의 대부분이 아티스트에 맞춰져 있어요. 그라플렉스라는 이름을 뺀 신동진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꼰대 아저씨.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살 거예요. 네, 그래도 좀 더 많은 곳들에서 더 다양한 곳에서 제 그림을 선보이고 싶어요.